있어? 네. 이거 너 밀린다니. 이거 나 아까 버스. 그 기장님이세요?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파워 버튼이 여기 오른쪽에 있어. 보이네. 버튼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 갔습니다. 그럼 오늘 5시까지 계시다고. 제가 5시까지 있을 때까지 한 번에 이제 아, 그럼 계속 있을 거거든요. 찍으실 거예요? 네. 나 펜 있어. 그치, 전화 나가지 않았어? 얼마 전에. 이쪽 방에 전화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거 나갈 때도 아까 조만간 오시는 것 같으니까 계시더라. 도대체 따로 하는 이유가 뭐야? 저번에 AB 60은 같이 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건 같이 하고 어떤 건 따로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못 살겠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지금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상태가 안 좋은 거? 네. 좀 뭐 기스가 났다가 그런 거. 가다 임부장님 쓰고 이렇게 성함 좀. 임부장님. 저거요? 뭐 별 소용 없었어요. 여기 있을 텐데. 근데 왜냐면 이 내용 자체가 원래 이미 20일에 나왔던 거고. 김경희 씨 대신. 저번에 한 것도 우려먹은 거였잖아요. 또 우려먹은 게 생긴 거지. 네. 지금. 이 사태를 위해서 회사가 취직하셨는데 그래도 특히 좀 내용 똑같으면 안 나와. 어떡해. 쓸 게 없잖아요. 다시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5월 20일이 딱 정해 픽스된 날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가 이제 기한인 거예요. 그때쯤 해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그거 넘겨서 하려면 이민국이 이제 익스텐션을 신청해야겠죠. 대학관을 신청해야 돼요. 그때까지 하라고 요청했어요. 일단 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쪽 엔드도 괜찮은 거예요? 네. 백그라운드가 그래야 다 그렇고. 아, 여기도 안 들어오죠. 어디?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만으로? 네, 지금 참고해봐야 참석 확인하신 분들은 여기 세 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여기 새 사무실 찾아오시는데 어려우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 네,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지금 지난 2014년 11월 19일 20일에 지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이에 관련된 교육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어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영어와 한글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웹사이트와 그리고 저희 세 민주학교 그리고 버지니아 나카세 그리고 시카고 마담집 세 단체의 사무실을 통해서 자료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웹사이트 krcla.org로 가셔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너를 클릭하시고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시면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이제 그 청소년 추방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 추방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그 예멘계 행정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 소개한 내용들이 실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민계 행정명령 중에서 소리비비제라는 임시보호조치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요약본에 보시면은 임시보호조치라는 그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임시보호조치는 기존에는 소리비비제로 들어온 사람이 합법적인 신분을 얻게 되어서 뭐 결혼이라는 것도 합법적인 신분을 얻게 되어서 영주권 수속 절차를 밟을 때는 원래 출국을 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출국해내는 그 과정이 면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민권자의 자녀들도 시민권 자녀들도 그 출국 없이 소유민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저희 민주학교에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 저희가 이제 11월 20일날부터 금요일이 21일날부터 저희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학교 꾸준히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고 찾아와 상담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부모 추방위에 해당되시는 분이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분이 지금 캘리포니아 안 사셔서 제가 그분을 인터뷰를 해서 그분의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음성으로 따서 지금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틀어드릴게요. 이번에 이름은 김대중이라고 가명으로 고르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이 김대중이고요. 나이는 46입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는 2003년도에 학생 시절 미국에 들어왔고요. 제가 학교 다녀 2006년 정도에 이촌을 받아서 장사를 하다가 모르지 서프라임이 나는 바람에 제 비즈니스도 사격이 커서 비즈니스를 접게 됐습니다. 접으면서 이투 연장을 못해 2009년 정도부터 이제 저를 미드자로 살게 됐습니다. 2011년 정도에 그 홈랜드 시크릿이 그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뭐 나의 심상에 대한 거 다 기록을 적어가고 또 애들에 대한 애들은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시민권자로 쭉 살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미래자로 있는 상태에서 그 이민국 직원들이 이제 저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지고 가서 그 후에 이제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변호사 하는 얘기 5,000불을 주면 그 영주권 받을 때까지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는데 그 돈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쭉 살다가 이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약간의 나무와 기대를 하고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본 결과 제가 혜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정보를 좀더 알겠지만 되면은 신청을 해서
그동안의 그런 그 무거웠던 마음을 덜어보려고 합니다. 아, 이번 행동 명령은 많은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더 많은 가정들이 자격이나 혜택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모두가 이민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이 이제 그 본인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김대진양 가명으로 이제 공유해 주신 그 자녀분들이 이제 시민권자이고 자녀분 두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선임의자인 그런 이제 아버님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 이제 그 추방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셨고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공유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이렇게 공유해 주셨고요. 뭐 이분이 이제 그 요청한 그 돈을 가져간 변호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학생비자로 처음에 네. 미국에 오셨고 예. 그다음에 6년 후에 이제 E2로 예. 시작을 하시다가 연장을 못했다는 예 비즈니스가 이제 망한 거죠.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유튜브 신분 유지가 못했고 하지만 자녀들이 이제 여기서 잘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서류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김대진 씨의 이야기가 이번 이제 추방예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 와서 어떻게든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세금을 내고 뭐든지 이제 일자리를 구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민개혁이 된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온 많은 가정분들의 경우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아시다시피 전국의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 중에서 500만 명만이 해당이 되고 그러면 아주 큰 수고지만 나머지 600만 명이 남아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확장된 추방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의회에서 이민계약을 통과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이민자들을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민족기 비롯한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이 현재 전략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이런 추방여행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2012년에 성년 추방여행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 항상 이제 사기를 치는 그런 이제 그룹들이나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특별히 유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년 추방여행 프로그램은 몇 달 남았고 그리고 또 부모 프로그램은 5월에 이제 신청서가 제공이 되고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누구에게도 돈을 주거나 신청서를 뭐 작성해준다거나 또는 뭐 제일 먼저 신청할 수 계신다거나 이런 말들은 믿지 마시고요. 다만 미리 준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누구에게 이 추방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수수료를 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내지 마시고 사기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민자분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아까 그 수치 말씀하신 거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아, 1,100만 명요? 지금 미국에 지금 1,100만 명이 넘는 서류미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한인들은 약 40만 명이었나요? 한인들이 한 4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1,100만 명 중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수혜를 입는 이민자들은 500만 명, 약 500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아시안들과 한인들의 비율은 인구 통계 이런 게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추측이 어려운데요. 전체적인 이민자의 비율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600만 명들이 600만 명의 서류미자 이민자들이 이번 조치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600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기대했던 이제 사람들은 지난 2012년에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해당됐던
청소년들의 부모님들 해당되기를 저희가 이제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계산과 그리고 법적인 제한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이번에 포함이 안 됐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도 시민권에 자녀가 없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서민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족국회에서 네. 그 지금 캠페인 어떤 거는 구체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아직은 지금 새 의회가 들어서고 그 의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관망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사태를 상정한 그런 전략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캠페인에 들어간 단계 아니고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추방유예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홍보하고 교육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왜냐면 이걸 조금만 신청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더 쉽게 반대파가 들어서서 더 쉽게 폐지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가끔 이제 문의가 아직은 많지는 않고요.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는 됐다,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차원의 정보만 지금 이제 나온 것 같아서 좀 더 교육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문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의가 들어오면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본인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번에 무슨 뭐 사면안이 됐다는데 무슨 내용인가 많은 분들이 이민기업하고 행정문의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문의가 많고 그리고 둘째로는 그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 그 프로그램이 공개돼서 당시에 여러 가지 날짜 제한도 있어요. 그 날짜와 나이 제한. 그래서면 당시 나이가 30살 미만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30살 이상은 안 되고. 그래서 그 날짜가 이제 없어졌고 이제는 나이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만 됐었는데 그게 2010년으로 더 이제 늘어났습니다. 3년 사이의 기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이나 그 날짜 제한에 걸려서 신청 못한 분들이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하고 계시잖아요. 네. 22일까지 하신다고 하시나요? 네. 그게 그러면은 주로 지금 이미 한 주 하셨던 건데 네. 오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오신 분들은 주로 부모님 중심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서른이나 청소년의 경우도 주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책임을 느끼셔서 그러시는 것도 하고 일단 뭐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거니까 부모님들 중심을 찾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부모님들 찾아오고 있고 지금 설명회 하고 계세요? 예, 지금 매주 저희가 지금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LA에서 하고 목요일 저녁에 이게 다 5시예요. 월요일 5시, 수요일 5시 그리고 목요일 저녁 5시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하고요. 제가 지금 그걸 외우고 있진 않은데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LA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동안 12월까지는요? 네. 22일까지. 네, 12월 22일까지. 그건 이제 크리스마스 신이라서. 그 신청서 그 작성하는 걸 5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정확히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죠? 예, 정확히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날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정확한 날짜가 있는데요. 근데 그 날짜까지 이 신청서가 나오고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는 그런 보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2년에도 이민국이 그 날짜를 넘겨서 발표를 했어요. 거의 한 달 넘겨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하는 만큼 이민국이 이번에도 좀 늦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까지 뭐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고 그때를 전후해서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 답하는 2월 21일 전후로 하고 네. 답하는 5월 21일 전후 예. 죄송해요. 네? 항상 웃겨요. 자료 집이 발간이 오늘 된 거예요? 네, 오늘부터 이제 저희 사무실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그리고 저희 LA와 이제 시카고 마담집 그리고 버지니아 저기 아카색 사무실 통해서 배포를 하고 저희 웹사이트 krcla.org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서 배너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자기 정보를 기입하면은 그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자료 준비되셨어요? 지금은 일단 문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마련해놓고 이제 계속 이제 추가 인사를 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네. 환영 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일단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관심 있게 처음부터까지 보았던 사람들은 내용을 잘 알지만 좀 대충 아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저랬던 사람도 있고 항상 이제 뭐 드림보안이 됐다더라 뭐 사면안이 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 틈을 노린 사기나 이런 수법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사기 피해라는 게 네. 아직까지는 뭐 접수된 게 있어요? 그때 처음에 우리 저기 청소년 유예할 때는 많았잖아요. 네, 청소년 할 때 많았죠. 이번에는 이민 그 행정명령 관련해서 아직 제보 들어온 거 없어요. 문의 들어온 거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 유예 관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심지어는 범죄 기록이 있어서 신청을 못 하는 게 당연한데도 신청해보라고 돈 먹고 날랐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소위 말해. 네, 그런 이제 그런 사례도 지금 저희가 가끔씩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액의 돈을 받고 신청을 안 하거나 또는 아직 신청서가 엄대로 일단 돈부터 받아서 생기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정확하게 네. 어플리케이션 이제 절 조건에 네. 발표하면 또 이런 거를 또 자료집을 네. 발간할 예정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자료집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웹사이트도 수정하고 이것도 이제 개정해서 다시 배포하고 그 뉴욕 쪽은 어떻대요? 버지니아요? 네. 버지니아가 좀 간간히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네. 아직 거기에 들어간 지가 아직 몇 년 안 됐어요. 이제 한 3년 됐나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많이 알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 다른 단체들도 많고 설명회 할 때마다 많이 와요? 한인들이 어때요? 아주 적게 옵니다. 아주 적게? 네, 아주 적게 오고 아직 좀 홍보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게을러서 내가 막 아직 일단 신청서가 안 나왔으니까요. 일단 이제 지금 알아봤자 뭐 그냥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아, 아트 정의 구현센터도 그렇고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꼬리가 되나? 왜냐면 2012년 때는 이제 이런 정보를 잘 몰라서 착오도 많았고 뭐 사면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았고 여러 가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방지하고자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2012년 때는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돌발 발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철저히 준비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정보를 접하고 그런 걸 목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기본적인 것들 좀 준비하신 데 시간이 걸려서 네. 이거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네.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청소년 추방회랑 비슷할 건데요. 일단 네.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범죄 기록, 그래서 이제 DUI나 이런 것도 이제 해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부 기관에 가서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속 거주에 따른 증명을 서류 위장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공식적인 서류를 최대한 안 남기려고 살아가는 게 서른이제 보통 생활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하는 게 무슨 뭐 유틸리티 고지서, 빌낸 거 어쨌든 뭐든지 본인 이름하고 주소가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버린 경우도 있고 옛날 거니까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많고
5년 동안 거주한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아마 보통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주했다는 것처럼 12월 13일 날 민족학교 송년회 보고 받으시죠? 네. 어디 적혀 있어요? 아, 이거지. 뭐예요, 거기서? 저희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에는 달력이에요. 그냥 웹사이트 스크린샷 찍는 거. 뭐 아, 송년회요? 그냥 회원들하고 이제 잔치하는 거죠. 아니, 출입기자들 불러갖고 밥도 한 번씩 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오실 거예요? 네? 오실 거예요? 아니, 날짜 봐가지고 스케줄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여기 2층은 왜 물 새가지고 난리예요? 물 샌 거예요? 네, 물도 샜고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창문 내려고 네. 조금만 다시 옮길 건데 뭐 올게요. 네,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개별적 인터뷰 필요하시면요. 아 싫다 이거지 지금? 알았어요. 나는 안 물어볼 거예요. 자꾸만 이제 3000% 빠지니까요. 내용 다 받았는데. 네. 자료지 이렇게 들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그 부모 추방유예 프로그램 당사자 김대진 씨요. 이번 인터뷰하신 거 필요하시면 음성 파일 드릴 수 있습니다. 라디오 내에서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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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예. 네. 동영상으로 찍어? 네. 추방 자연스럽지 않죠? 네. 네, 이번 그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부모 시민권자의 부모님들이 이제 추방유예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일부 그 시민권자의 자녀들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옮겨도 이사 들어가는 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지어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예정한 날짜가 있어요. 한 2년? 한 2년. 2년까지 네. 안 걸릴 걸? 2년 걸릴까요? 걸릴걸요? 다 셋업하고. 빨리 하면 더 빠를 수도 있고. 임민주 씨는 굉장히 그 빨리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되지 않을까? 바로 회사 가요? 돌아왔니? 언니 누가 떨고 떨궈졌어? 그 떨궈진 애 또 주워가야지. 주워가야지. 가자. 아휴, 시청사한 거 아니야? 누가 아니야? 유시반. 저희 유라고 발음해야 돼? 맞습니다. 그 사람 모르는 거 봐야 돼.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